조끼를 벗고 순수하면서 어리바리한 덜덜이 캐릭터를 얻어 현재 예능섭의 1순위로 활약 중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이미지 그런 게 약간 안 맞는 옷 같아요. 왜냐면 저 성격은 좀 더 장난스럽고 좀 멍하기도 하고 사람이 좀 그렇거든요. 지금 모습. 네, 그래서 이게 제일 편해요. 가끔씩 이렇게 바보같이 나와도 그게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니까. 평소 진지할 것만 같았던 뮤지션들의 또 다른 모습. 억지 설정이 아니라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 캐릭터에 시청자들은 반전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이 같은 반전 매력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예능에서 뜬 벼락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실력파 뮤지션으로 대중적인 호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존박 씨 봤는데 아 진짜 인간답다? 근데 진짜 호당이시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보면서 그게 재밌었어요.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다른 분야 이게 크로스오버 했을 때 다른 감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대중에게 인정받은 뮤지션들이 예능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예능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면서 예능이 여러 분야의 연예인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 시기에 음반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뮤지션 입장에서는 예능을 통해서 좀 홍보도 해야 되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겼고. 요즘 저 어떻습니까? 이 조정치 씨하고 지금 예. 네, 2월에 앨범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2월이요? 네, 2월. 음악적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줬거든요. 네. 힘 안 준 얼굴로 뜰 줄. 한편으로는 이들의 변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저 사람 정말 가수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그 이미지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활동은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부각시킬 수는 있지만 대체로 가수의 진정성은 떨어뜨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새로운 변신으로 즐거움을 주고 있는 뮤지션들. 음악과 예능 모두 멋진 무대로 만들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Thank you. 안녕하세요, 장준성입니다. 언제 봐도 반가운 얼굴이죠. 아시아의 프린스 장준석 씨입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즐거워 보이는 장준석 씨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촬영일까요? 광고 촬영이 있어서 겨울의 그 시즌에 맞는 옷이라서 좀 덥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따뜻합니다. 항상 패션스타는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이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 페스티벌을 만들어 봤어요. 오랜 시간 동안 좀 꿈으로 갖고 있었던 거를 올여름에 또 하나를 이루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와, 멋지네요. 올해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드렸다면서요? 네. 고마운 마음을 오히려 제가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사비를 들여서. 와! 네, 한 번씩 한 번씩. 원래 그런 건 멋있게 분기로 막 빡세 네.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비싸서 이제 우편으로. 알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걸로 최종 정리를 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야, 대단하네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까지 만능 엔터테이너 장준석 씨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되게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과 좋은 시나리오를 고르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네. 언젠가는 MC 이런 네. 것도. 연예가 준 게 MC를 사실 되게 욕심을 냈는데 제가 하지 못한 네.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방송 시간이 토요일 밤이잖아요. 네. 저는 클럽을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어떤 스타일로 좀 그룹을 타볼까요? 저도 클럽 포기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클럽 댄스라고 나오는데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 보면서 아, 여러분 연습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지목을 하는 거죠. 가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제 가야죠. 계속 한 대를 가서 타봐야죠. 이렇게 멋진 장준석 씨를 마다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황금 인맥으로도 유명하죠? 황금 인맥을 자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네. 가서 인사도 먼저 하는 편이고 버벌진트 씨도 제가 먼저 오히려 전화번호, 개인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서 팬입니다. 우와! 네, 나중에 꼭 술 한잔 사주세요. 라고 얘기도 하고 이분들 야, 같은 경우는 전화했는데 그냥 끊어버리면 정말 유명하겠네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인터뷰 시작할 때 네. 그 연락하고 있었던 분이 희철이 형이었어요. 네. 촬영 중간중간